안녕하세요. 라라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 약간 빈도가 있었던 그 캐나다에서 할수 있는 홈 비즈니스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계속 뭐 이래저래 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게 됐네요. 일단 가보실까요? 우리가 홈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제가 하는 캔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주얼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품. 보통 이제 가정주부님들, 어르신들, 뭐 요리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서 팔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주방과 그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쓰는 주방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싱크대가 완전히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베이스먼트에 커머셜 키친을 넣으셔서 그 주방 공간을 아예 따로 인스펙션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도 만드시고, 뭐 수업도 하시고, 렌트도 해주고, 이 렌트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커머셜을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주말 마켓 같은 데 음식은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곳을 하루 렌트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 하루 렌트가 가격이 되게 대동소이한데, 뭐 70불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150불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하루 렌트에 그렇게 뭐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시간당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머셜 키친을 만들어서 렌트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펙션을 뭐 화재 그리고 위생,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서 뭐 막걸리 같이 양조장을 만드시겠다, 발효식품 만드시겠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쪽에서도 한번 인스펙션이 나옵니다. 총세 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각 도시마다 메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에드먼튼, 뭐 캘거리면 캘거리, 아니면 아예 큰 알버타, 아니면 뭐 BC, 뭐 오타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시 도시에 들어가시면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하위 메뉴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정확히 어떻게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 어떤 메뉴에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기에 담당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쳐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2, 3일 안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만 몰라가지고, 내용만 봐서는 잘 몰라서 그냥 메일을 보냈더니 요거 준비해, 그래서 넵 하고 준비해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하던 말 계속 할게요. 3000% 잘 빠져. 뭐 여튼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케이터링, 뭐 김밥, 뭐 초밥, 뭐빵 델리 반찬,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족발, 보쌈, 뭐 김치도 갖다 파시는 분도 봤고, 뭐든 이런 식으로 음식들은 그렇게 주방과 주방을 나눠서 인스펙션 받으셔서 홈 비즈니스로 사업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걸 퍼스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 서비스인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미용실, 네일, 타투, 뭐 피어싱, 그리고 뭐 세탁소, 수선소, 뭐 주얼리 클리닝이라는 그것도 있고, 또 시계 수리, 또뭐 신발 수선 등등등. 그 다음에 에스테틱 마사지, 예, 바디 마사지, 그쪽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바디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미용 이쪽 뷰티 계열은 위생이 들어갑니다. 위생 인스펙션이 들어가요. 그때 위생 인스펙션이 이 수도, 그러니까 세면대를 따로 쓰는 거였어요. 예. 집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세면대가 화장실이 있고,
이 커머셜로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해서 세면대만 있어도 돼요. 네. 세면대가 완전히 따로 수도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인스펙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화재랑 위생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관련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애견 미용실이었어요. 애견 미용실을 집에 낼수 있느냐? 네, 낼수 있습니다. 베이스먼트나 이런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애기들도 미용이니까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 이제 애견용 동물 커머셜 욕조 이런 부분 씻기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져서 인스펙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베이스먼트예요. 그냥 홈 비즈니스는 그냥 얼모스트 베이스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베이스먼트 하시면 되고 이거 보호소도 되고 뭐 파충류 애완동물 상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은 없지만 내용에는 있어요. 내용에는 있어서 여기는 만약에 뭐 애완 뭐 파충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마뱀 뭐 개구리 뭐 이런 아이들을 파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매일 한번 주셔서 더블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위생 점검은 없고 화재 점검만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그 다음에 또 노멀한 게 이제 리테일 세일, 소매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캔들 팔았잖아요. 캔들 팔고, 뭐 주얼리 팔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저거래요. 담배, 대마초 등등등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는 안될것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뭐 일반 용품들은 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비즈니스 신청을 하실 때이 내용을 꼭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재검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딜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빈티지 제품을 파는 건데 이게 딱히 분리가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카테고리는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총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있고 이제 임대 사업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관리 사무실 또 전문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뭐 회계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회계 뭐 오피스 또 이런 프리랜서 개념으로 혼자 할수 있는 막 디자이너들 그런 분들 프리랜서들 할수 있는 오피스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체인데 제조업체라는 거는 딱 그거예요.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집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구 뭐 주얼 금속 가공 뭐, 또, 저처럼, 캔들, 뭐, 레진, 뭐, 아까 말했던 가구, 목공소,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준법이란다. 그냥, 만들 수 있는 웬만한 것들? 네.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비즈니스 신청에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정확히 어디 카테고로 들어가는지는 담당자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박제사까지 왔어요. 박제, 동물 박제. 인쇄소도 있어요. 인쇄소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너럴 비즈니스인데, 이 제너럴 비즈니스가 그거예요. 얘네들이 말해놓은 모든 카테고리 중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 그게 이제 제너럴 비즈니스인데, 제너럴 비즈니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온라인 상거래. 예, 네, 온라인 상거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받았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넣었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게 온라인 상거래랑 독립연구소였어요. 제너럴 비즈니스랑 독립연구소였어요. 이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소식이 저는 하나만 나왔죠. 두 개가 나오는 바람에, 등록비도 2배로 들었습니다. 그때 770불인가 갑자기 눈물 나.
들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뒤에 리뉴얼 할 때는 230불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여튼 갑자기 가슴 아프네요. 여튼 그 제너럴 비즈니스는 거의 온라인 판매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랩이 나오는데 독립연구서 제가 받았다는 거. 이게 결국 뭐 제품 품질 연구 뭐 구조 연구 뭐 기술 산업 뭐 식품 연구. 저는 그때 향수를 연구한다고 했었거든요. 캔들이랑 향수를 연구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독립연구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구소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제조하시는 분들, 특히 향료 쪽은 연구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셜 스쿨은 저거예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개인 교사가 뭐 음악 미술학원을 할 수도 있고, 피아노, 뭐 바이올린, 첼로 등등등등 할수 있고, 뭐 공예, 뭐 요리, 목공 등등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수업을 할수 있는 공간, 이 커머셜 스쿨이라는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집에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베이스먼트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또 이제 간단한 수리 서비스, 뭐 바이올린을 수리하신다던가 뭐 기계를 수리하신다던가 청소기라던가 간단한 수리 서비스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도 그 홈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특별히 말한 거 외에는 대부분 저거 화재만 점검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제가 연구소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구소는 분명히 위생 점검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안 나왔어요. 저는 화재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담당자에 따라서 살짝 좀 컨트롤되는 부분이 있잖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르쳐준 건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메일을 한번 보내셔서 어떤 걸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다음에 걔네들이 하라는 거 있을 겁니다. 뭐 위생 점검을 해야 되니까 뭘뭐 준비하세요. 뭐 화재 점검을 해야 되니까 뭐뭐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한 다음에 비즈니스 신청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이제 신청하시고 인스펙션 받으시면 됩니다. 인스펙션 때 이제 만약에 뭐 예기치 못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가 뭐그 해에 나온 게 아니라 재작년에 나온 건데 이거를 인스펙션 안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리젝이 되는 거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 같은 것도 가급적 그 해에 만든 거. 그냥 인스펙션 날짜 잡히시면 그 전날 사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근데 이거는 옵션인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 해에 만든 게 필요해요. 이거 연도를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이 소화기 밑에, 이 바닥 밑에 연도가 적혀 있어요. 23년이면 23, 22면 20. 연도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와가지고 그 밑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소화기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갑자기 또딴 말? 하여튼 홈 비즈니스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뷰티, 에스테틱, 그리고 뭐 개인 사업, 뭐 프리랜서, 뭐 관리업, 요리, 동물, 또 뭐가 있죠? 이런 식, 캔들 제조, 아 제조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더 특별한 게 있다면은 뭐, 집에서 파티업을 할수 있는가? 그거는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홀이 따로 준비가 돼야 될걸요? 그런 게안 되는 거? 예, 네, 그런 게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한번 질문을 주세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이 정도인데 또 뭐가 있을지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미용업은 다할수 있다. 애견 미용업도 베이스먼트에서 할수 있다. 음식도 지하에서 할수 있다. 뭐 에스테틱이랑 뷰티 에스테틱도 되고 뭐다 웬만큼 다 된다. 웬만큼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여기서 한 가지 정부와 상관없는 팁을 드린다면 이게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타운하우스. 그 타운마다 약간 법규가 조금씩 틀려요. 어떤 타운은 개인 비즈니스가 금지된 곳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 외부인이 너무 자주 들어온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아시던 어떤 분이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이제 미용실을 차렸어요.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운영했었는데 그분이 진짜 힘들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 타운하우스는 원래 이제 개인 사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인들이 그렇게 신고를 한대요. 그렇게 괴롭힌대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결국 나와 다른 데로 이사 가셔서 다시 재창업을 하셨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타운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골치 아픈 일들이 가끔씩, 까탈스러운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